클라스 번호, 냄비,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번데기. 자, 저는 유동 번데기 130g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클릭한 이유이자 이 요리의 핵심인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동원 참치 150g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불을 켜고요. 번데기를 넣어줘야 하는데 번데기 깔 때 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번데기를 넣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끓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넣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춧가루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깔끔하게 고춧가루 빼고 진행할게요. 자, 휘저어줍니다. 휘젓고 휘젓습니다. 휘젓는 동안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번데기를 술 없이 그냥 드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무조건 술 먹을 때만 번데기 딱 먹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제 번데기 땅이 긁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 휘저어줍니다. 자, 이제 물을 최대한 약하게 줄여주고 술과 함께 먹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술 드실 때 끓여서 가져오지 말고 휴대용 가스버너 이용해서 식지 않고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이제 먹으면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존맛이에요.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비주얼이 이게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먹으면 호불호 안 갈려요. 그냥 존맛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번데기 참치탕 번참탕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드시면 확실히 번데기만 먹을 때보다 확실히 참치가 있으니까 좀 더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고, 빈속에 술 먹을 때 좀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꼭 집에서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상 길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요리 끝났고 맛까지 봤는데 지금 영상이 아직도 좀 남았죠? 그럼 뭐가 남았다는 뜻인데, 네, 맞아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어볼게요. 그게 뭐냐? 네, 맞아요. 치즈예요. 왜 치즈냐? 하필 왜 치즈냐? 유통기한이 넘어서 버리면 아까우잖아요. 그냥 한번 준비해봤어요. 비주얼은 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또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맛있을지. 물을 좀 더 켜고 치즈를 넣어볼게요. 자, 비주얼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예상외로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먹어볼게요. 오, 괜찮다. 괜찮은데? 어? 뭐지? 와, 이거 뭐죠? 저 정말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진짜 장난 안 치고 맛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으로 치즈를 못 먹고 라면에 넣어서나 먹는 사람인데 이거 완전 맛있습니다. 담백한 맛에 치즈의 짠 특유의 맛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번데기에 참치에 치즈까지. 이거 먹으면 다음날 술병 안 날 것 같습니다. 번데기, 참치, 치즈, 번참치탕
뭐지? 한다.